눈이 캄캄해서 잘 안 보이는데 아 왜 이러지? 아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아이고 눈이 그냥 헐림 수가 이거. 아이고 아이고 혼나다. 아이고 진짜 좋긴 좋은 거야.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보랏빛. 맛으로 영양으로 사로잡는 제주 블루베리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 서귀포시 서광리 한 과수원.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가득한 가운데 수확이 한창입니다. 바로 이 블루베리죠. 자칫 과육이 무너질까 한알한알 정성스럽게 따는데요. 다른 농사를 짓다 블루베리로 바꾼 지 3년. 올해 첫 수확이랍니다. 얼마나 설렐까요? 신칠라 품종이다. 진짜 맛있는 품종 해가지고 천안까지 가서 깨비 농장에 가서 견학도 하고 직접 따먹어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이게 최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기 만점 블루베리 신칠라 품종입니다. 블루베리는 품종이 다양한데요. 현대인의 입맛에 맞으면서 제주에 재배하기 좋은 품종을 골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처음이지만 그동안 쌓은 농부 부단 경력으로 좋은 결실을 거뒀다고 하네요. 한눈에 봐도 알이 참 붉고 빛깔이 곱죠? 엄청 많이 달렸다고 사람들이 와서 놀래잖아요. 왜? 너무 달리면은 이게 열매가 안 큰다고. 근데 우리는 열매를 다른 데보다 많이 컸어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와가지고 관리를 너무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초보자인데 왕초보. 비결은 저희가 유튜브로도 공부했지만 블루베리 밴드에 가입해서 거기에 마이스터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식을 많이 터득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한알한알 정성스럽게 따야 하는 일이라 여간 까다롭지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블루베리 수확철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다고 해요. 파란 거는 안 따고요. 이 빨간 것도 안 따고 까만 것만 땁니다. 아침 한 7시 반? 재미있어요. 따는 게. 이 과일을 보니까 너무 눈이 즐거워요. 아닌 게 아니라 블루베리는 세계의 슈퍼푸드로 유명하잖아요. 보랏빛 안토시아닌이 가득.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네요. 이거를 꾸준히 1년만 먹어도 눈이 맑아진다는 거를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직접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85세인데 블루베리도 직접 재배하시고 아마 한 1년에 한 150kg 먹은답니다.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꾸준히 먹으면 눈이 맑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제 물잎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우스 재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지는 육지부에 엄청나게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맛은 어떤지, 제주 토양이나 기후에는 잘 맞는지, 트렌드에 맞춰 시장성은 있는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인디고 크리숍이라는 품종인데 이것도 대과종인데 아주 제주 지역에 알맞고 최고로 맛 좋는 품종입니다. 이게 사실은 맛도 좋고 분도 좋고 수확하기도 아주 좋고 50주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품종인데 이제 해보고 다른 농장으로 이제 확장하려고. 농사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 고광수 씨. 블루베리와 함께라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아, 앞으로 이 품종이 오래 안 가면 대타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제 준비해 놨다가 이 품종이 너무 과잉 재배됐을 때는 다른 품종으로 가자. 저희 목표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블루베리는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이 또 만만치가 않다고 하네요. 다
좋아 보여도 하나하나 고르고 분리해줘야 합니다. 왕왕 뭐 왕특 특 이제 상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별로 가격도 틀려요. 각 블루베리는 과육의 특성상 물러지기 쉬워 이렇게 소포장으로 용기에 담아서 출하가 됩니다. 작은 양을 일일이 넣어서 무게를 재다 보니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해요. 100g 단위로 이제 경매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너무 많이 달아불면 우리는 편안한데 이제 이게 육지 올라가서 이제 많이 빨리 부패될까봐 변질될까봐 적은 용기에 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밤 11시, 12시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저 다른 것보다 작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확한 블루베리, 몸에는 얼마나 좋게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이렇게 요거트에 쏙. 즙을 내어 먹으면 이로운 성분까지 다 섭취할 수 있죠. 저장해서 오래 먹기엔 잼도 좋죠. 잠시 쉬는 타임에 먹는 블루베리. 뭐 말해 뭐해요. 야, 하나 먹은 건 기불단감질이 하나 더 돌아. 하늘에 주신 과일이나 두 개씩 먹어보십시다. 맛좀더 이거 쏟아져버리니 맛좀은 어떤 다 쏟아져 어떤 걸 거라게. 맛이 새콤달콤해가지고 무한정 먹고 싶어요 이거. 몸도 피로운 거 싹 풀리고 완전 건강해진 것 담고. 자, 블루베리는 눈에 좋고 마음 건강에도 좋고 특히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눈보호에 아주 좋은 블루베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블루베리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블루베리를 사랑할 거야. 진짜 우리 찐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죠. 지금 이따 제철 제주 블루베리 드시고 건강하세요.